이제 여기서부터 딱 시작이 돼. 완전 다른 세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오, 뭐야? 여기 행동이 실제. 오. 오. 어, 이거 약간 공감되는 문구인데요. 나만 없는 집. 만족.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내체풀 편을 소개하게 된 김노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IL 센터라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콜택시 서포터즈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휠체어 종류나? 근데 제게 진짜 기본형이라서 칭찬할 게 없어요. 이거 약간 요렇게 나름 꾸몄는데. 힐꼬인가요? 힐꼬? 그냥 누가 손가락에 끼고 있길래 한번 줘봐라고 꼽았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커버를 이렇게 사이즈 맞춰서 제작을 했거든요. 수선집 가서. 보통은 팔걸이가 까만색인데 여름이 되면 뜨거워서 또 딱딱한데 계속 데이고 하니까 살도 좀 벗겨지고 이래서 이게 있으니까 입고 옷과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나름 힐꾸. 이 휠체어는 어디 거예요? 나래 200이라고요. 나래? 저희가 6년에 한 번씩 전동 휠체어를 교체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 지원받을 수 있는 휠체어 중에 가장 기본형. 소득에 따라서 전액 지원받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개인마다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헤드레스트를 떼고 다니시는 거예요? 뒤를 보려고 돌렸는데 시야가 가려지니까 저는 오히려 없는 게 낫더라고요. 외출이나 여행할 때 꼭 챙기는 나만의 필수템이나 제가 뭘 먹다가 좀 잘 흘려요. 앞치마를 해도 베리더라고요. 그래서 베리면 바로 이렇게 발라서 물티슈로 닦으면 그게 지워지는 스틱이 있거든요. 가방에 항상 가지고 다니고 제가 이제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돼서 마시는 소화제 그런 거랑 알약으로 된 소화제 그거는 좀 항상 가지고 다니는 편이에요. 우리 오늘 어디를 가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오늘 갈 곳은 향촌 문화관이라고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 지하부터 2층까지는 향촌 문화관이고요. 3층, 4층은 향촌 문학관. 향촌동에 예전에 문인들, 문화예술인들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기록되고 보관되고 이런 곳인데 되게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어서. 그러면은 일단 저희의 첫 번째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보통 그 향촌 문학관 갈 때 어떻게 가는 게 편해요? 장애인 콜택시 타는 게 이제 바로 앞에 내리니까 좋긴 네. 한데 중앙로역 네. 거기 내려서 도보 얼마 안 걸려서 그렇게 오는 것도. 여기예요? 네, 여기 뒤쪽일 거예요. 앞쪽에 가면 이제 경사로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정문인 거예요? 정문은 이쪽이에요. 앞에 가서. 이 건물이 예전에 일반 상업은행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구의 첫 은행 자리였거든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자리를 문화공간으로 바꿨는데 딱 올해 10년 되는. 여기는 계단이 있어서 옆에 경사로로. 유아차도 있고 수동일자 대여도 되고 저희 전동일자 충전기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여기가 왜 최애 플레이스이신 거예요? 제가 요새 약간 옛날 생각을 자꾸 하는데 제가 살던 시대는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전이긴 한데 약간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희 무료입니다. 저도 무료예요? 동반 1인 무료예요. 네, 저희는 무료잖아요. 근데 그냥 오셔도 관람권 1,000원밖에 안 해서. 이거 무료? 네, 무료예요? 그냥 입고 돌아다녀도 돼요. 골라주기 할까요? 여기 보면 이제 대구 그게 다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대구 역사. 다 잘 적혀 있어서. 제... 근데 여기서부터 딱 시작이 돼요. 완전 다른 세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오, 뭐야? 여기 향촌동에 실제로 이렇게 있었던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 양복점 뭐 이런 것도 들어가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여기 체험거리가 꽤나 많네요. 이게 진짜 이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데? 아, 옷을 선택하는 거구나. 됐다. 바뀌었네. 바뀌어서 나왔다. 하나, 둘, 셋. 고무줄놀이 해보셨어요? 아니요, 고무줄놀이 안 해봤는데. 뭐야? 다리를 막 꼬았다가 이렇게 뭘 보나? 뭘 보나? 아니, 사람인 줄 알았어. 뭘 보나? 나도 보자. 저 이건 잘해요. 아, 진짜요? 와. 오! 오! 여기 장인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화장실이 조금 네.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어요.
어? 다 고쳤어요? 이제 아쉬운 부분 없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원래 어디가 아쉬웠어요? 아, 여기에 아쉬웠다기 그냥 뭔가 좀 그랬던 게 이제 청소해 주신 이모님들 짐이 여기 계속 있어서. 근데 정리가 되어버렸네. 오, 그러면 뭐 괜찮습니다. 네, 여기 공간도 넓어서. 여기 은행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아, 이게 금고였던 거예요? 맞아요. 들어가 보실래요? 오. 아, 약간 유치장. 이거 그러면 돈이 가득 쌓여있던 건가? 제 돈이 아니라. 아쉽네. 이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 아가들 쉬하면 소금 받아오라고. 저의 경험은 거예요. 없지만 저는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금을 받고. 아, 이것도 써볼 수 있는. 저는 그런 적이 없지만 네. 저는 영상을 위해서 네. 제가 한번. 와우. 너무 무거운데? 너무 무거운데? 현타 오는데? 이거는 약간 그거 모자 거꾸로 쓴 것 같고. 맞아요. 요 정도 사이즈. 아. 너무 찰떡인데요? 와우! 우와, 이거 바세린 아니야? 바세린은 지금도 쓰고 있는데, 맞죠? 대박! 피난민들의 별미 냉면. 맞아요. 따로국밥. 우와, 귀여워. 뭔가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저희 그럼 2층으로 가볼까요? 이거 해보셨어요? 이거는 해봤어요. 옛날 극장, 옛날 포스터. 너무 귀엽잖아. 이거 타보셨어요? 저런 거? 이거 말? 저런 거 동네에 다 너무 옛날 타보셨어요? 아, 제가 본 것 같아요, 영상으로. 영상으로 본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동네에 사셨던 거 아니죠? 저런 동네는 아니지만 이런 말은 본 것 같은데. 영화를 볼 수 있구나. 이거 약간 공감되는 문구인데요. 나만 있는 문구. 영화 감상할 수 있는 데인가?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되게 있어 보이는데. 네. 여기 턱이 있는데. 턱이 있지만 전동은. 그럼요. 오. 여기는 살짝 들어갈 수 있어요. 미리 예약을 좀 해놨습니다. 아니, 타이밍이 맞으신 게. 아유,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아니 이게 진짜 같아. 맞죠. 이게 진짜. 여기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우와. 이렇게. 전화를 받아보라. 뭐야? 어떻게 알았어? 세상에. 뭐 나와요? 네. 뭐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에 가방이 약속. 이렇게 전시 공간도 있어요. 여기 넷째 풀 한번 써보실래요? 여기 그거 할 수 있어요. 지휘 체험. 되게 쉬운 듯 어려워. 여기서 소리가 나요. 맞아요. 근데 이런 감성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 이제 여기까지가 향촌 문화관이고 네. 이제 3층에는 향촌 문학관. 향촌 문학관은 근데 딱히 입장권이 없어서 바로 표 안 끊고 올라가시면 되고. 여기 완전 이제 분위기 다르죠. 뒤에 히노에라. 노여움을 표현하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되게 바쁘게 살잖아요. 근데 뭔가 이런 데 오면 조금 한번 쉬어가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여기는 근데 컨셉이 계속 한 번씩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책 가져와서 책 읽기도 하고. 여기서는 책 읽고. 작가의 육성. 소리 여기 들리나? 어떻게 됐나 그랬나? 대박. 실제 목소리. 책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좋겠다, 여기도. 자, 갔다 오면 여기는 이제 끝.
우와. 근데 왠지 저희도 나이 들면 여기서 BTS 노래를 듣고 있잖아. 향초 문화가는 여기까지. 과거에서 놀았으니까 이제 시내로, 현재로. 저희 지금 가는 곳은 어디죠? 대구 약간 무슨 골목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찐갈비 골목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좋아하는 등갈비 찜 먹으러 갈 건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저희는 오늘 뭐 먹는 거예요? 저희 오늘 등갈비찜이랑 곤드레밥이랑 그 이렇게 세트로 먹는 게 있거든요. 그럼 들어가 보시죠. 이거를 하려고 하거든요. 2인 세트 하면 네. 곤드레밥이랑 메밀전 나오는데 메밀전에다가 이 등갈비를 싸먹는 거예요. 드릴까요? 네. 네. 저희 2인 세트 해서 네. 저 이거 짠 한번 할까요? 네. 짠. 네. 와. 좋다. 너무 맛있다. 이거 막 마시면 취하시는 거예요? 저 음주운전. 술 먹고 이거 하면 음주운전 걸려가지고. 맛있겠다. 갈비 쉽게 뜯는 건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여기 갈비 보시면 갈비인데 머리랑 허리가 있는데요. 살보다 뼈가 더 튀어나와 있고 뼈가 동그랗고 살이 거꾸로 퍼져있는 머리고요. 뼈가 두 개거나 살이 좀 쏠려있고 동그랗고 못생긴 쪽이 있고입니다. 머리 뼈 잡으시고 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과연 배운 대로 잘 하실 수 있을지. 이렇게 해서 이걸 잡고 약간 잘 하셨는데 보이나? 나 엄청 잘하고 있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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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나? 금방에 한 거. 오! 이야. 약간 그거 같아요. 참새가 엄마 새가 이제 모이 기다리듯이. 한번 알려주시죠. 아, 이거를 여기 이게 메밀전이거든요. 메밀전을 여기 딱 놓고 이렇게 돌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야, 씨. 아, 잘했다. 랩챔프 출연을 신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관광지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서울, 경기 쪽은 그래도 찾아보고 하면 정보가 많은데 대구 쪽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맛있는 데도 진짜 많고 소소하게 보여주고 싶은 게 더 많았거든요. 평소에 여행을 많이 하시는지. 평소에 여행 자주는 못 간다. 근데 갈 시간이 없어요. 평일에 일하니까 주말에 좀 쉬고 싶은데 여행도 사실 쉬는 거긴 한데 시동하고 막 이러면 그게 안 먹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대구는 제가 어디에 뭐가 있다 이걸 아는데 딴 데 가서는 로드뷰 보고 가도 그게 가게가 바뀌거든요. 블로그도 보고 가게 전화해서 확인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SNS에서 유명한 카페가 있었는데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필차 타고 들어갈 수 있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당연히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갔어요. 계단이 있는 거예요. 사장님은 문을 열면 그 폭의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신 거예요. 로아님만의 여행 정보 찾을 때 꿀팁 있나요? 요즘은 근데 열린 관광지 홈페이지 가서 먼저 보고 원하는 그런 여행지가 없다 그러면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해서 거기 사진 보면 이제 외부 내부 볼 수 있다고 보고 블로그를 보는데 블로그 이제 최신순으로 봐서 정보를 한번 보고 보면 웬만하면 맞긴 한데 조금 뭔가 석연치 않다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한번 더 해줘요. 내 시간적 여유가 많고 적은 인원이 갔을 때는 괜찮은데 친구들 제가 데리고 간다 그러면 제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막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는 그런. 감사합니다. 와 너무 맛있었다. 아 배부르죠. 나에게 여행이란? 나에게 여행이란 기회이다. 다양한 곳에 가서 뭔가 이것저것 배우면서 새로운 것을 체험하고 나의 시야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만족.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